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플래시 게임 한번 더 즐겨볼 건데,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바로 100층 탈출이라는 게임이거든요. 뭐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처음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엄마? 이번에 막으실 수 없어요. 엄마를 피해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100층으로부터 탈출을 하라. 뭐 기본적으로 방탈출 게임인 것 같거든요. 과연 죽을까? 무슨 의미야 저게? 저 주변 좀 살펴봅시다. 바로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100층 복도 어디로 갈 것인가? 계단으로 아니면 창문으로? 여기서 보통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할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함정일 겁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가도록 유도를 할 건데 저는 계단으로 가도 어떻게 엔딩이 될 건지 궁금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겠죠 그러면? 띠용? 어! 엄마! 바로 그냥 납치당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창문으로 나갑시다. 와하! 떨어지. 별빛이 내린다. 샤랄라! 자, 단번에 창문에서 뛰어내리니까 90층까지 내려왔어요.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뒤를 조심하세요. 나갑시다. 뒤 조심, 뒤를 조심하라. 뒤. 어디로 숨어볼까요? 일단 탁자 하나를 숨어봅시다. 아우! 빰! 아니, 벽돌을 던지다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주인공은 100층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것이며 엄마의 딸을 쫓아서 계속 괴롭히거나 납치하고 죽이라는 걸까요? 자, 그러면 숲을 속으로. 이건 안 들키겠지? 어휴, 살았다. 다행히 안 걸렸어요. 자, 나갑시다. 90층 갈림길 복도 어디로 갈 것인가? 왼쪽, 오른쪽.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로 타면은 빠르게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저거 분명히 저승길 엘리베이터겠죠? 일단 가봅시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아, 뭐야? 이것도 선택해야 돼? 몰라, 그냥 80층까지 쭉 내려가! 내려간다! 오 마이 갓! 뭐야? 와, 기절가스 뿌렸네. 잠깐만. 99? 99, 81, 99, 81, 81층으로 가라는 얘기군요. 오케이, 81층. 삥뽕. 좋아! 오! 이번에는. 어? 뭐야 갑자기! 갑작스러운 엄마와의 총격전! 아니 이건 뭐 장르가 몇 개가 합쳐진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맞선다! 도망친다! 어머니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일로 와! 빠지! 안 돼. 역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총을 들고 있으면 도망치라고요. 빠스랑 간다! 와우! 뭐야? 뭐야! 살살살살! 와, 이거 완전 매크리 같은 느낌인데요? 탕! 탕! 너무 빨라가지고 잘안 보여요. 어이! 파이어! 오, 속이 터트려가지고 일단 어그로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각지대. 바로 사다리 타고 쭉 내려갑시다. 와, 순식간에 60층까지 내려왔어요. 비겁하다고 욕하지 말라. 비겁하다 욕하지 마. 야, 이게 진짜 나온 지 겁나 오래된 플래시 게임은 맞나 보네요. 자, 또 나가 봅시다. 당근이 있다. 어떻게 할까요? 저거 먹으면 분명히 약간 기절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또 궁금한 건못 참죠. 먹어봅시다. 냠냠. 아, 어떻게 이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아이, 무슨 당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갑시다. 챙기자. 바깥으로 나갈게요. 60층 놀이방 있고. 와, 근데 이거 100층짜리 집이면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겁니까? 이거 약간 이런 집에서 살면 어떤 느낌일까요? 집 안에 막 놀이공원도 있고 말이야. 너 누구야? 토끼를 불렀다. 당근을 준다. 무시한다. 엄마, 싸움 잘하나? 뚜시 뚜시 뚜시. 허허허. 그는 말렙토끼였습니다. 아,
맞네. 이 당근이 수면 당근이었으니까 이거 먹여가지고 기절시키는 거죠. 빠염. 자, 순조롭구만. 어,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는 그런 놀이방이네요.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갑시다. 쭈루루루룰루 쭈루루루룰루. 오케이, 50층 전산실 입구까지 내려왔습니다. 소나기? 명탐정 휴난 또 추리를 해볼 타이밍이 왔군요. 내려가 볼게요. 50층 전산실 내부. 뭐야? 아, 무슨 색을 자를까? 저거 하나 잘못 자르면은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경보가 울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내가 성공할 확률은 단 33%. 여러분들 선택이 고민될 때 외칠 수 있는 전설의 주문 있죠?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척척 박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 또. 오케이, 보라, 렛츠 겟 잇. 오! 띠용! 와! 역시 전설의 주문이 맞았어요. 단번에 20층 액자 전세실까지 돌파 완료. 역시 킹카콜라입니다. 킹카콜라. 자, 이제 탈출까지 머지 않았어요. 어디 가볼까? 자, 바깥으로 바로 나가봅시다. 어, 카페. 엄마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 어떤 버튼 누를까요? 1번 경보 버튼을 눌러서 어그로를 끌까? 아니면 암전 버튼을 눌러서 불을 끈 다음에 몰래 바깥으로 나갈까? 근데 이거 불을 끄면 나도 안 보이잖아 앞이. 그러다가 엄마랑 마주치면 어떡해? 경보 버튼을 간다. 어그로 삐버 삐버 삐버. 그렇지, 성공했어. 바깥으로 나가자. 호! 10층! 오! 탈출이 머지않았습니다. 어? 오! 엄마와의 보스전! 두둥. 하. 어서이! 느려 엄마! 따따따따따! 오! 아이고! 와, 이거 생각한 틈을 안 주는구나. 자! 무빙! 자, 다시 한 번씩 챌린저급 무빙으로 피해버려! 칼이 너무 빨랐다. 와, 이거 어머니가 너무 강적인데요? 그렇다면 칼이 보이자마자 막아버려! 그래, 아이고, 칼이 날라니까 손으로 막을 순 없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칼로 노리는 겁니까 저를? 에? 에라이! 잡아버려! 핑! 반사! 어? 이걸 이렇게? 이기나요? 어, 이거 약간 최종 보스인 엄마를 박살을 내고 약간 승리하는 그림 아닌가요? 나가봅시다! 나 이제 돌아갈래! 뚝딱 똑딱. 설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1층 엄마 방.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엄마는 딸을 이 100층에 가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칼을 들고 쫓아오기까지 했어요. 계속 암살을 시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일은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 놀러가는 날이다. 모두가 전날부터 들떠있었다. 가정의 평화가 계속되길. 이것만 가지고는 느낌이 안 나오는데? 아, 그리고 1층에서 엄마가 CCTV를 통해 저의 모든 행적을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나 이제 나갈래! 과연 뭐 끝까지 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기획은 엄청 오래전 했지만 1년 만에 다시 만들게 되었네요. 사실 이 게임은 리메이크 된 겁니다. 어? 가둔 이유는 뭔가요? 그냥 진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쫓아온 겁니까 이거? 뭐야?